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사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아 감상하면 좋을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국내 체육계가 미투 폭로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치와 선수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단체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부TV가 경남권 선교사역을 위해 불경본부를 설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건사모 회원들이 부TV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소속노회인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격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노회의 모든 권한을 수습전권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노회 비대위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 동남노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사고 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임원회 측은 6시간 가까이 이어진 총회 임원회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7.2의 권한 헌법에 의거해 서울 동남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 노회로 규정하며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합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 서울 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권을 위임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 측은 남사목 목사의 소취하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사라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난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위법성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회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 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김수원 목사 측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노회의 문제를 왜 총회 임원회가 간섭하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재판이 분명히 오늘 있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소위 취하를 했잖아요. 그리고 총회 임원회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고내를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 총회 임원회의 입장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다 확정되어진 그 부분을 왜 책임을 못 지냐 이거죠.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최후 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총회 재판국에선 명성교회 세습 사태와 관련한 재심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감상하면 좋을 영화 5편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사순절 기간엔 신은 죽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와 사일런스를 추천했습니다. 문선현은 두 영화를 통해 아무도 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을 비롯해 고난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활절 기간엔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가버나움, 바울을 감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폴란드로 보내진 1,500여 명의 한국 고아들을 사랑으로 보살핀 폴란드 선생님들의 이야기,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살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생애 등을 영화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문선현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며 새 영화엔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한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체육계의 미투 폭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코치들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코치와 선수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돕는 단체가 있어 주목됩니다. FCA 코리아 김민국 필드 코치를 만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체육계는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한 공간에서 장시간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코치와 선수 간 신체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로 꼽힙니다. 또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코치와 선수 모두 이러한 사실을 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선교단체 FCA 코리아는
스포츠계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출범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고민하고 코치들을 전인격적인 교육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 스포츠 선교단체입니다. 1954년도에 창립되었고요. 이영표 선수 해설위원께서 FC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트레이 힐만 SK 와이번즈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FCA 코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 코치 섬김 사역입니다. 전 분야의 코치를 만나 훈련시키고 현장의 사역자로 파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코치들이 참여해 변화를 간증하고 있으며 코치와 선수 간 인격적인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CA 코리아의 대표적인 모임은 허들 성경공부입니다. 기독 선수들이 훈련 중이나 경기 중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스포츠 캠프 사역과 캠퍼스 사역도 진행합니다. 안양, 수원, 인천 소속팀과의 교류뿐 아니라 학교, 교회 스포츠팀, 아동보호시설과도 협력해 아이들의 전인격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성적과 성공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승리임을 현장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FCA 코리아 김민국 필드 코치는 코치와 선수의 영향력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FCA 코리아의 비전이라며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는 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코치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가 부산과 울산, 경남권 선교사역의 확장을 위해 부울경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구TV는 설립 감사예배를 갖고 미디어 복음사역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엔 부산성시와 운동본부, 박성규 부본부장을 비롯해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전한 구TV 부울경본부 최병국 방송자문위원장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방송이 돼야 한다며 구TV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전 세계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구TV 부울경본부 김영수 본부장은 부산과 경남권을 아우르며 교계에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TV 부울경본부는 부산 경남권을 대표하는 목회자와 기업인들이 본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문화사역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교회 건축 전문가들이 구TV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구TV 글로벌 선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일에 헌신할 계획입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글로벌 선교센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선교사역지가 될 것이라며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사모 권혜진 대표회장은 오늘은 30여 개 기업 대표가 위촉됐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글로벌 선교센터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건사모는 2014년 8월 23일 16개 크리스천 건축가들이 뜻을 모아 창립했으며 국내외 교회 건축 사업을 통한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구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구TV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통한 미디어 선교 사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여성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두 명이 무혐의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문제의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2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발단은 지난 2015년 이탈리아인 두 명의 남성이 당시 22세였던 페루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며 시작됐습니다. 3명의 여성 판사로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남성처럼 보여서 성적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분노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항소 법원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매튜 보이드가 우간다 소녀 36명을 입양했다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소녀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매튜 보이드와 아내 애슐리는 소녀들에게 음식과 집, 옷을 제공했으며 우간다 성노예 사업에서 더 많은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비영리재단 킹덤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보이드는 우간다에서 이뤄지는 아동 성노예 사업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아이들이 더 이상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 가정마다 붉은 페인트로 가난한 가족이란 의미의 문구를 찍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은 서류 등을 위조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빈곤층이란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조치가 시행된 뒤 기존의 정부 지원을 받던 1,500여 가구 중 20%가량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잡 반대 시위에 나선 여성을 변호한 이란의 여성 인권 변호사에게 징역 38년이 선고됐습니다. 인권 변호사 나스린 소토우데의 남편 레자 칸다는 SNS를 통해 소토우데가 징역 38년과 태형 148대를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법부는 소토우데의 형량을 징역 7년이라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란에선 여성들이 외출 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히잡을 벗어던지는 이색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위를 벌인 여성들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소토우데도 이들을 변호하다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왕국 일본. 하지만 최근 일본에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점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1975년 24시간 영업을 시작한 뒤 44년 만에 생긴 변화인데요. 편의점 점주들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 더 이상 24시간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본사의 영업 단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무인점포 편의점이 등장하고 있지만 무인점포가 24시 편의점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 외교부는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제2차 북미 회담 이전부터 동창리 발사장 곳곳 상황을 미 정부와 함께 주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운항 정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항공사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잉사는 사고 책임과 소송, 보험금 청구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로펌은 만약 비행기나 부품 결함이 발견되면 유족들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 공동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천 원으로 작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난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30만 원을 넘겼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국빈 방문 중 긴급 보고를 받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기구 조성의 건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기구의 위원장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됐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라이즈업 무브먼트가 이동현 전 대표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기구 라이즈업 TF를 출범했습니다. 라이즈업 TF는 정병욱 목사 건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도왔던 3.1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라이즈업 TF는 과거 라이즈업 무브먼트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수집하고 법률, 의료, 상담 등 다각도로 피해자를 도울 예정입니다. 개신교계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단체 평화나무가 출범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대형교회 목회자 설교 모니터, 가짜뉴스 검증 및 논평, 법적 대응, 자체 뉴스 생산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이사장은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원로목사회 회장단 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로 목사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나 어떤 정치적 협상도 하지 말라며 전명구 목사에게 선거 무효 판결의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민셀교회와 희년은행이 여성청년 주거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두 단체는 청년 주거 공간인 민들레하우스를 마련해 높은 주거비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거주 청년은 월 10만 원의 주거비와 희년은행에 10만 원의 의무 저축을 하게 되며 재무 교육도 받게 됩니다. 신청은 2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